오늘은 제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프로그램 매매나 아니면 기계들이 하는 그런 AI 매매와 좀 비슷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뭐 기계가 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여기 제가 있고요. 이제 100만 원으로 총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이제 A에 30만 원, B에 30만 원, C에 30만 원을 들어갈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한 번에 넣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예수금 10만 원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만 원을 한 번에 넣지 않고 처음에는 10만 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1차 추매 5만 원, 2차 추매 5만 원, 3차 추매 5만 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5만 원 혹은 예수금 포함해서 15만 원을 넣기도 하는데, 이건 정말 확실할 때 이렇게 넣는 거고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분할에 다시 분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고요. 제가 덱스터를 예전에 그 이때 매수를 했습니다. 만원 한 700원? 만 700원 정도에 들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때 이제 신과 함께 덱스터에서 이제 신과 함께 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3도 나올 텐데, 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날 수익은 났죠. 이날이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날이 월요일인데, 월요일날 이 사이에 거의 한 1000만 관객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뉴스도 엄청 나왔어요. 이러면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사실 뉴스에 팔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살짝 손실이 됐을 때 매도 사인을 했습니다. 아는 동생이랑 같이 했어요. 근데 아는 동생이 이제 주식을 처음 하는 친구다 보니까 손해를 안 보고 팔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습관을 들여야겠다 싶어서 계속 제가 하는 평단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어쨌든 그 친구는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길었기 때문에. 어쨌든 제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이제 만 한 700원 샀지만 만 원을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여기서 이제 1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 작업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사실 여기 보시면 저항이 딱 여기 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작업을 해서 5만 원 가지고, 10만 원은 냅두고 그 다음에 1차 5만 원 가지고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다가 여기서 떨어지면 이제 물리는 거죠. 그러면은 1차는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8,200-300원 정도 매수를 제가 1차로 했으면 8,400-500원 이 정도의 매도를 날마다 걸어놔요. 날마다 걸어놓고 여기가 이제 2차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 보는 거는 이제 초보자분들 하기 힘드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쉽지는 않아서. 근데 어쨌든 이때 이제 작업이 몇 번 됐겠죠. 나머지 5만 원 가지고 그 작업을 하다가 여기서 또 물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3차가 들어가겠죠. 3차에 작업하다가 요 정도에서 털고 이제 매수를 안 했어요. 좀 차트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만 보면 모르겠지만 요 정도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다시 요 정도에 올렸나 보다 라는 게 있어서, 하지만 3차까지 물렸다라고 가정하고 여기서 3차를 샀다고 생각할게요. 여기서 단타 하다가 물렸어요. 여기서는 안 샀겠죠. 한 요 정도로 샀겠죠. 그러면 총 25만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중간중간 이제 단타도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는 안 샀어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서 안 샀고, 여기 신호 나왔을 때 요 뒤에서 이제 삽니다. 사서 가지고 가다가 요때 아마 마지막 이중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제가 마지막 그 추매를 요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 30만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서 올라갔죠. 그러면은 여기서 맨 마지막에 추매했던 거, 그리고 여기 3차에 걸어놨던 게 매도가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2차 매수 구간까지 다 매도가 되죠. 그럼 총 15만원만 남아있고, 여기서 단타 친 거 포함해서 이제 여유 자금이 15만원이 생겨요. 자,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15만원 있고 나머지 15만원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2차 가지고 작업을 칩니다. 이 구간, 요 구간 때 3차, 2차, 3차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쳐요. 이렇게 해서 단타를 치다가 중간에 한번 올라오죠.
그럼 여기 1차 제가 걸어놨던 것까지 다 매도가 돼요. 그러면 여기 10만 원만 남아있는 거고 여기 중간중간에 있는 건 단타로 수익을 계속 뽑아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때 다 전량 매도는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에 보셨던 이 30만 원을 다 한 번에 넣었을 경우에는 아직까지 만 원이 안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요 가격이 안 왔기 때문에 매도를 아마 못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고만 있으면 이렇게 팔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팔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분할로 해서 계속 귀찮지만 작업을 해놓으면 중간에 이럴 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적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번에 샀을 때는 30만원 주고 다 샀을 때는 5천원까지 떨어졌으면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저처럼 작업을 하면 5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기로 3% 수익, 이게 하루에 몇 번씩 작업이 나오기도 해요. 분봉으로 보면 많을 때는 뭐 거의 7-8번 나올 때도 있고요. 적을 때는 한 번, 두 번 나올 때도 있고 거래량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래서 5만원 가지고 뭐 2-3%라고 그냥 가정을 해서 수익을 잡았다고 치면 1,500원이지만 중간에 이렇게 세금 포함해서 한 1,100원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서 5번 작업이 가능했다. 그러면 한 주가 더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구간에서 나오는 그 작업 비용들 쌓여서 나중에 금액이 커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8-9천원에 매도했다고 치면 그 마이너스 한 30% 되겠네요. 그러면 27만원이겠지만 저처럼 작업을 하게 되면 총 35만원에서 보통 한 42만원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기간이 좀 길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부터 한 4월 5월까지 작업을 한 거거든요. 상당히 지루한 싸움인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수익이 나긴 납니다. 근데 좀 길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여러분들 귀찮아 하실 텐데 이런 게 습관이 좀 되셔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 나기가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운 좋게 수익 나는 걸로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00만원인데 수익을 잘 봤어요. 5배를 벌었어요. 500만원이 됐죠. 500만원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급등주를 하다 보면 계속 급등주만 하게 돼요. 그럼 500만원 가지고 또 급등주를 들어가면 급등주 많이 하시는 분 특징이 잘 못 기다려요. 여기 500만원을 넣다 칠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다고, 그쵸? 누가 그렇죠? 뭐 17,000원까지 갔으니까 이거 2만원 뚫을 거라고 뭐 누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딴 데서 5배를 벌어서 다른 데서 5배를 벌어서 500만원을 넣다 칠게요. 쭉쭉쭉 떨어져요. 못 참고 뺍니다.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대충 한 300만원 되겠죠? 벌었을 때 그 기쁨보다 200만원 잃었을 때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이 정도만 돼도 200만원을 번 거예요. 번 건데 이게 번 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 200만원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만원을 아직 벌었으니까 이 300만원으로 잘해봐야지가 아니라 이 300만원으로 또 뭐 3배, 뭐 5배 이렇게 벌려고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급등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손실이 나고 계속 손실 나다 보면 나중에는 거의 뭐 100만원 근처까지 오면 거의 이제 멘붕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끊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정말 그래도 잘된 경우고 처음에 100만원으로 급등주 해가지고 처음에 20만원 정도 벌었다 칠게요. 20만원 벌었는데 계속 급등주를 노리다 보면 확률상 급등주를 계속 하다 보면 잃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급등주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대부분 50만원, 뭐 한 60만원, 적으면 30-40만원 정도 돼서
여러분들은 이제 존버라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버티는 그런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포기하고 주식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분할하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수익이 좀 적더라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S모를 잠깐 한번 봐볼게요. S모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은 그냥 계속 떨어지는 종목이고 언제 오를지 모릅니다. 즉 일단 거래량이 중간에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한 두세 번 정도 터지면서 가장 좋은 건 2중 3중 바닥 만들어주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최소한 2,500원 정도 3,0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아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은 계속 빠지는 건데 여기서도 단타가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일봉으로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보시면 중간중간 이렇게 봤을 때 여기까지 빠졌었죠. 그럼 여기 기준으로 잡고 바닥 여기 잡고 해서 여기서 중간 사고 팔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분봉도 이제 1분, 3분, 5분, 10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서도 거래량 같은 걸 보시고 하면 되는데, 빠지는 차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초가에 항상 고점인 경우가 많아요. 잘 보시면 시초가 이게 31일, 30일, 29일 요 날만 봤을 때 아침 9시만 오르고 계속 빠져요.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오르고 빠지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오르고 빠지고, 이게 좀 더 없어지다가 잠깐 다시 올라오고 다시 시초가 높고 빠지고 이렇게 바뀌면 좀 다른 게 있나 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결국 또 똑같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빠지는 차트의 이제 전형적인 차트 모양이고요. 이런 거 했을 땐 중장기로 상당히 길게 가야 되는데, 이런 거 이제 단타로 보실 때는 거의 종가 사서 시초가에 팔고 종가에 사서 시초가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종목 특징을 잡아내신 다음에 그 작업 방식은 아까 이렇게 했던 작업을 하시면 나중에 지금은 이제 바닥이지만 나중에 뭐 3,500원, 4,000원까지 올라가면 수익이 생각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는데,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셔도 안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연습을 미리 해놔야 나중에 금액이 커졌을 때 리스크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려면 지금 잠깐 1,200 뭐 많으면 1,000만 원 벌려고 이렇게 급등주 하시다가는 나중에 다 잃을 수도 있어요. 리스크 관리를 이런 식으로 계속 해놔야 나중에 금액이 억 단위로 가고 했을 때도 굴릴 수가 있어요. 조그만 돈으로 굴릴 수 있어야 큰 돈도 굴릴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많이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안 하시더라도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프로그램 매매나 아니면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트 제가 매매를 하다 보면 저처럼 작업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해보시고 그 성향에 맞으시면 매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